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래도 한동훈 지금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 폭발했으며 충격 영상 터졌습니다. 또한 배승희 변호사가 한동훈 충격 폭로.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뭐 했습니까?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 안 시킨 주범이 바로 한동훈. 또한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된 이후에 이번 4.10 총선거를 망친 주범 한동훈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와중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충격적인 반응을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었던 기류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현실. 지지자들은 섭씨 32도가 넘는 더위에다 각 후보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들고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지지자들은 난타, 원희룡 후보 측은 사물놀이 공연. 윤상현 후보와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응원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응원 구호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제3차 합동연설회가 열렸던 대구 북구 엑스코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직접 돌아다니며 바닥 민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약 2주 전인 지난달 27일 한동훈 후보가 대구를 찾았을 때는 당시에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은 최근 제기된 논란을 대개 단순한 마타도 흑색 선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대구 민심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불 가게를 하는 60대 대구 남성, 이분은 문자 답장을 안 해 총선에서 졌다는 말을 들으면 답답하기만 하다라며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왜 일십했는지 그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30석 날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동훈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어찌합니까? 아이됩니다. 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수송 못 인근에서 만난 50대 남성 A씨는 정도를 지키며 경쟁하는 것 같아 윤상현 후보를 지지하지만 나는 전당대회를 보면 볼수록 왜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법 주장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30대 남성 B씨는 한동훈 후보가 여당 대표로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다만 당 장악력 약해 보이는 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0대 남성 C씨는 유튜브에서 자꾸 한동훈 후보에 대해 배신자다, 대통령 탄핵된다 하는 게 나도 한동훈 후보 참 좋아했지만 지금은 나경원 후보가 낫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70대 남성 D씨는 한동훈 후보 1심 논란
그 1심 논란을 누가 일으켰나라며 한동훈 후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직접 보시면 정말 경악. 자, 당시가 이번 4.10 총선 당시에 터져나온 이 대구 시민들의 반응이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화 많이 났네. 내가 당했어요. 여기는 도태 변호사님 되겠네. 사람들 화 많이 났네. 자, 당시에 대구 토박이 공천조도 뭐라 할 긴데 오직 이 얄궂은 거 공천조 갖고 국민의힘은 그따구로 꽂아 가지고 다 당선되는지 않아? 하고 강하게 한동훈을 비판했죠. 이제 밑에는 이제 서문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은 뭐냐면 서문시장에서 대구 사람들이 윤석열 외치니까 다른 유튜버가 서울말로 조용히 해! 여당 선거 유세 왔으면 대통령 이름 같이 외쳐야 정상 아닌가? 그 와중에 지 할 말은 다 하면서 기싸움 함. 지금 범죄자 연대와 자, 이 영상은 그겁니다. 한동훈이가 연설을 시작하니까 한동훈 씨 공천 똑바로 합시다. 한동훈 씨 공천 똑바로 합시다. 2연타 맞고 표정 굳은 한동훈. 이게 진짜, 야,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의힘 빼는 국민의 짐, 대구 시민 분노한다. 집토끼도 뛸 줄 안다.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자, 대구 시민은 똥개가 아니다. 먹는 것 던져주면 꼬리 흔드는 똥개가 아니다. 이게 보수의 심장, 대구의 목소리. 알겠냐 한동훈아, 집토끼 몰아내고 좌빨들로 공천하니깐 당연히 망하지. 망한 지지율이 대구에서 손 흔든다고 올라가는 줄 알았다면 그건 지능 탓이라고 생각한다. 자, 배승희 변호사가 보수 유튜버 한데 법무부 장관 때 아무것도 안 시켰습니까? 지금 유튜버 하시는 분들 방송해 주십시오. 다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한동훈 띄우기 한 거 다 아시잖아요. 방송하세요. 누구한테 부탁받아가지고 했다. 그거 왜 말 못합니까? 따따 붙다해도 부탁했어요. 비대위원장 때는 더 했어요. 띄워달라고. 거기엔 종편 기자도 있어요. 종편에서 활동하는 현직 기자도 저한테 보냈어요. 어? 자.
유튜브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습니까?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방송해 주십시오. 다 들여가지고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한동훈 띄우기 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거 방송하세요. 한동훈 이거 할 때 내가 누구한테 부탁받아가지고 했다. 그거 왜 말 못합니까? 한동훈은 진짜 거짓말을 아주 엄청 잘하더만요. 저희 따따부따이도 부탁했어요. 중간에. 예. 그거 제가 다 말 안 해도 압니다. 비대위원장 때는 더 했어요. 자기 띄워달라고 얼마나 저희한테 뭐 방송 안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종편 기자도 있어요. 종편에서 활동하는 기자도 현직 기자도 한동훈이랑 소통하면서 저한테 보낸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습니까?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방송해 주십시오. 다 들여가지고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한동훈 띄우기 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거 방송하세요. 한동훈 이거 할 때 내가 누구한테 부탁받아가지고 했다. 그거 왜 말 못합니까? 한동훈은 진짜 거짓말을 아주 엄청 잘하더만요. 저희 따따부따이도 부탁했어요. 중간에. 예. 그거 제가 다 말 안 해도 압니다. 비대위원장 때는 더 했어요. 자기 띄워달라고 얼마나 저희한테 뭐 방송 안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종편 기자도 있어요. 종편에서 활동하는 기자도 현직 기자도 한동훈이랑 소통하면서 저한테 보낸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핵심. 한동훈이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한동훈에게 빠져있는 분들, 국민의힘 당원분들, 한동훈은 진짜 아닙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려서 이번 7.23 얼마 안 남았으니까 투표 잘하셔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